세상 뷰티 고민 셋이서 3분간 해결하는 상담소 아나운서 김윤상입니다. 다가오는 여름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이 선크림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크림을 바르는 방법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실태를 확인하러 김지숙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 뜨거운 여름 날씨 선크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저도 똑바로 못 바르고 있는 현실이라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실제 20대 선크림 바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봤습니다. 다들 한다고 하지만 애들 장난같이 바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외선 차단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바르는 것보단 낫겠지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바르는 거예요. 신앙심으로 대충 바른 선크림. 과학적인 정답이 시급합니다. S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크림 전문가 황민영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이 선크림으로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벽한 차단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기껏 모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껏 왔으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먹으면 살 빠지는 음식 없습니다. 쓸 거 다 쓰면서 돈 모으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그나마 많이 차단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석은 사실 일단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자외선 차단제를 짭니다. 외출하기 30분 전에 얼굴을 비롯해서 귀 뒷부분, 목까지 다 꽉꽉 채워서 발라주는 거죠. 정석대로 발랐는데 토시오 같은 얼굴이 됐습니다. 제대로 알려주신 거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선크림 타협안이 뭐죠? 양심적으로 시간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외출 30분 전에 바릅니다. 그리고 양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바릅니다. 그럼 정량 안 지켜도 됩니까? 지키고 토시오처럼 사시든지 타협하고 사람처럼 사시든지 고르시면 됩니다. 쟁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시간마다 덧바르라고 써있는데 우리 화장러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네,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2시간마다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네, 메이크업을 지키시려면 2시간마다 선쿠션을 두들겨주는 정도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30분 전에 손가락 한 마디 바르고 2시간마다 선쿠션 팡팡. 30분 전 한 마디, 2시간 팡팡 하시면 사람 사는 세상 아름다운 얼굴 유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켜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